내가 준비하고 준비! 갈수록 좋아지는데? 너무 재밌게 하면 아, 하긴 했는데 좀 불안하게 해가지고 마음적으로 솔직히 기분 좋지 않고 그래도 일단 팀이 이겼다라는 거에 만족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습을 통하고 또 앞으로 경기를 하면서 채워나가고 좀 불안하지 않게 좀 더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1점 차였는데 아, 선두부터 좀 잡고 조금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그래도 오늘 함진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만족하지만 아, 사람이라는 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.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볼넷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볼넷인데 네, 볼넷이 벌써 두 경기에 두 개가 나왔다라는 게 솔직히 지금 매우 화가 납니다. 박구에 이렇게 좀 불안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SSG에 저희 2연승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3연승, 4연승, 10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뒤에서 세이브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연승 이어가고 싶었고 그게 이루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제가 7회 무실점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팀 수비 아니었으면 7회도 못 던졌을건데 팀들 수비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7회까지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그걸 의식하면은 다른 걸 못하죠. 그걸 의식한 것보다 팀이 연승을 하길 바랬어서 그걸 좀 많이 긴장을 했죠. 아, 그래요? 나왔어요? 잡았어요. 아, 잡혔어요? 아, 지윤이가 항상 힘을 많이 주거든요. 어린 친구지만 종이 형 화이팅 하면서 먼저 다가와서 먼저 화이팅 많이 하고 정말 힘이 되는 친구인데 그런 플레이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웠죠. 솔직히 지윤한테 뭐 더 잘하라 말을 못하겠고요. 지금처럼 그냥 아프지 않고 올해 꾸준히 가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오늘 홈런 찾은 최정은도 옆에 계신데 아니 주한양은 홈런 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네. 그 3승 더한 것 중에 오늘 1승 더 했으니까요. 네. 주한양 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네. 각오라고 입다 이제 팀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. 매년 매 순간 정말 올해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팀이 좋은 성적 144경기 정말 이상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